사실 기계과에서는 요 얘기를 안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라스틱 모듈러스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에너지 덴시티랑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요 얘기만 한 장이니까 딱 하고 1강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강의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요거까지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까 두부를 좀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 좀 다시 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두부같이 생긴 요 큐브 있잖아요. 요 큐브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체를 찌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작용하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힘 곱하기 길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1이고 1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물체를 찌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이러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Energy is needed. 뭐 하기 위해서? 이 물체를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To deform the material. 이 재료를 deform, 변형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소리인데 당연하게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물체가 도대체 왜 찌그러지는지, 왜 에너지에 의해서 물체가 변형되는지 요거를 한번 그냥 과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좀 필요해요. 그럼 볼게요. 내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뭐 두부가 됐든 뭐 아니면은 무슨 뭐 고무가 뭐 지우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걸 한번 뭐 금속이 됐든 상관없으면 이거를 내가 쫙 확대를 시켜보면요. 이런 수많은 어떤 원자 알갱이들이 이렇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확대시키면은 어쨌든 모든 재료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뭐 지우개가 됐든 두부가 됐든 간에 얘를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런 어떤 원자 알갱이들이 어떤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로 있을 거예요. 물론 뭐또 폴리머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금속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아톰들이 쫙 배열이 돼 있는 형태겠죠? 이거는 나노 뭐 되게 작게 보는 거니까 이게 마이크로스코픽 뷰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관찰, 그러니까 확대해서 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면적에다가 힘을 준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이 원자 라티스 격자에다가 어떤 힘을 주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물체가 변형된다라는 거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톰들을 변형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재료역학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변형이 잘 되는지, 얼마나 변형이 덜 되는지 이런 거를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거나 혹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단단하다고 하면은 진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좀덜 단단하고 소프트하면은 에너지가 좀덜 필요할 거고.
그럼 그 단단하거나 소프트하거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트레스, 힘을 준 거 대비 얼마나 많이 변형이 되는지 스트레스 대비 스트레인의 비율로 얘기했고 이거를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E, elasticity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단단하다. 즉, elasticity가 크면 클수록 이 아이를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값은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변형이 될 거고 다른 재료를 비교했을 때 일라스티시티가 큰 아이들, 즉 단단한 아이들을 구부리려면 혹은 변형시키려면 에너지가 더 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이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번 시간에 훅스로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시겠지만 시그마라고 하는 거랑 입셀리온이라고 하는 거랑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Linear relations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훅슬러잖아요. 그 Linear relations를 정의하는 게 바로 이 Elasticity 2였고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2였고 그럼 이 2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인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 훅슬러를 넘기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지금 복습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였어? 단위 면적당 필요한 힘이었고 그쵸?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단위 길이당 필요한 변형량이었잖아요. 그럼 요거의 단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고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는 미터일 거고 원래 길이는 미터일 거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의 곱을 계산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바깥의 곱슬 위로 가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고 밑에는 미터 3승이 되거든요. 어? 아까 근데 뭐라 그랬죠? 뉴턴 미터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거리니까 월크라고 했고 월크는 즉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라고 그랬고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요? 줄이라고 그랬어요. 즉 줄을 미터 3승은 뭐예요? 볼륨이잖아요. 부피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이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단위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좀만 다시 한번 그럼 좀만 더 생각해보자. 좀 이걸 계속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에서 F는 KX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브라가 두 개 있거나 이랬을 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선형적인 관계를 통해서 훅슬러라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 물체를 변형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에너지와 그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일라스티시티와 관계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이 단위 차원 해석을 해보니까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아이가 줄 나누기 부피, 즉 단위 부피당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이 E, Modulus of Elasticity라고 하는 이 E라고 하는 아이가 줄 나누기 미터 3승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단위 부피당 필요한 에너지, 즉 단위 부피당 에너지 이게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부피당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에너지 덴시티구나.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일라스티시티라는 게 결국은 에너지 덴시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고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계공학과라는 학문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더 나노 스케일에 더 물리학과 연결시켜져서 이 뭐 스태티스티컬 터모다이나믹스 계속 연결시켜져서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고차원적인 물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기계공학과가 10년 전, 20년 전, 좀 더 나아가서 50년 전에 기계공학과에서 배웠던 재료역학은 금속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만든 어떤 구조 이런 거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굳이 해볼 필요는 없었는데 요즘은 점점 나노 스케일로 줄어들고 있고 막 재료가 우리 기계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톱니바퀴라든가 뭐 구조물이라든가 뭐 엔진이라든가 내연기관 뭐 이런 거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의 기계는 막 그 분자, molecules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뭐 마이크로 로보틱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센서인데 막 그 바다를 막 부유하면서
그 미생물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을 센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기계라고 하거든요. 그 기계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은 이 어떤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좀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요 어떤 뭐 지우개가 됐든 두부가 됐든 이 아이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로스코픽 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아톰들이 쫙쫙쫙쫙 모여져 있는 어떤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걸 한번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요 정도만 확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걸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그려질 거냐면 세 개, 내가 지금 세 개 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 뷰로 보면은 요게 별로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떤 모양일 거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뭘로? 스프링 같은 걸로 어떤 이게 이것도 그리기 좀 힘들다. 좀 그릴게요. 이렇게 각 원자들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뭘로? 어떤 이런 스프링 같은 걸로 원자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보는 거지 물론 진짜 스프링으로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이 원자와 원자 사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결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면서 그럼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런 어떤 bonding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스프링 사이, 이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에 어떤 이런 뭔가 이런 이렇게 딱딱 끌어당기는 어떤 이런 힘이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bond 결합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bond strength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일 거예요.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가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이런 힘과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정도, 인터랙션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본드 스트렝스는 그래서 에너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이제 본드 스페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L이라고 하는 길이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Elasticity라고 하는 거는 즉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density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필요한 어떤 에너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Elasticity가 단순히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식에서 필요한 어떤 컨스턴트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 부피당 필요한 에너지다. 에너지 덴시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elastic constant, 즉 elastic modulus of elasticity 혹은 Young's modulus, whatever, 뭐 어떤 거가 됐든 간에 elastic constant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에너지 덴시티다. 즉, 에너지 per unit volume이다. 볼륨당 필요한 에너지다. 그 볼륨당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아이들의 에너지 컨스턴트는 커지는 거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좀만 더 생각해보자. 좀만 더. 내가 지금 모듈러스와 이런 어떤 bonding energy 혹은 에너지 density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 뭔가 이 bond spacing은 이해가 됐어. 뭐 원자들이 뭐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리겠지. 우리가 아마 뭐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van der Waals interaction이든 뭐든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붙으면은 떨어지려고 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붙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관계식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뭔가 이 bond spacing은 오케이. 이렇게 알겠어. 근데 이, 과연 이 bond strength는 뭘까? 그래서 이 bond strength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기왕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 bond strength가 뭔지. 내가 지금 U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U가 뭘까? 그 bond가 뭐지?
결합?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화학에서 원래 배웠어야 되는데 요즘 수능이 바뀌면서 화학 2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많죠.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생물 이런 거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화학 시간에 이런 걸 안 배웠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뭐 기계공학과 쪽이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번 상식적인 선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고체역학 또는 재료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힘을 줬을 때 찌그러지는 고체에 대한 학문이죠. 그럼 우리가 고체로 국한시켜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체, 고체. 그러면은 bonding, 결합인데 고체 안에서의 결합은 뭐가 있을까요? 이 solid인데 이 solid 안에서의 bonding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 사실 결합이라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하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일 먼저 카테고리 primary bond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econdary bonds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primary bonds, 그 다음에 secondary bonds. 이렇게 두 개로. 그리고 이 primary bonds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 들어봤겠지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ionic bonds,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covalent bonds,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metallic bond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재료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중에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편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과정 하면서 애플에서 인턴을 했었잖아요. 근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아이폰이 제일 주요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부서가 빵 있고 뭐 다음에 맥 부서, 뭐 아이패드 부서 아니면 뭐 이런 스피커 부서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플의 메인 부서가 제가 일했던 곳이 이제 아이폰 부서였는데 거기에서 재료팀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aterials 팀, 애플 회사에 있는 아이폰 부서에 있는 materials 팀에서 일했는데 material 팀이 뭐가 있냐면은 글라스 팀, 그 다음에 금속 팀, 메탈 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팀, 폴리머 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글라스, 메탈, 폴리머.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폴리머 전공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애플에서 플라스틱을 쓰나? 생각해보면 애플에서 쓰는 플라스틱은 이런 거? 이런 뭐 애플 펜슬?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어떤 플라스틱 케이블? 뭐 이런 건데 핸드폰에 쓰이나? 핸드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사실 뭐 유리가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이런 어떤 글라스? 아니면은 금속 같은 거 뭐 알루미늄으로 무는 재활용 알루미늄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랑 글라스는 이해가 되는데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데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접착제라든가 코팅제료라든가 이런 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데 세라믹 또는 글라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아이오닉 본드,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고 코벨런트 본드라고 하는 공유 결합,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는 카본 카본 본드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돼 있는 아이들을 그 다음에 메탈 본드는 금속 결합, 그래서 자유 전자들이 이렇게 원자들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아 뭐 제가 이런 materials 팀에 글라스 팀, 메탈 팀, 폴리머 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primary bonds라고 하는 게 ionic bonds가 있고 covalent bond가 있고 metallic bond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secondary bonds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primary bonds보다 좀 약해요. 근데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들어보셨겠지만 뭐 van der Waals라든가 아니면은 물 같은 거 배웠을 때 hydrogen bond, 수소 결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 덜 단단한지 이런 거니까 그 단단한지 덜 단단지라는 거는 사실 elastic of modulus, Young's modulus라고 하는 이 값으로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E라고 하는 것은 energy per unit volume, 그러니까 energy density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합들이 어느 정도의 단단함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사실 이해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화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충 사람들이 실험해서 보니까 이 아이오닉 본드라고 하는 거는 700에서 한 4000 정도 킬로줄 퍼 몰. 이 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수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원자가 있는 거를 1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원자의 개수를 이렇게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게 700에서 4000 킬로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센 거죠.
커버넌트 번드라고 하는 건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자를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ypically 뭐 카본 카본 싱글 번드라고 하면 한 대충 한 347. 그리고 뭐 트리플 번드 아니면은 뭐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값이 다른데 어쩌나 300에서 한 700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쩌나 300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탈릭 번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에서 한 10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뭐가 더 세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아이오닉 번드가 제일 세고요. 그다음에 공유 그다음에 메탈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좀 약하다고 보면 볼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단단하면 깨지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번드로 결합되어 있는 예 중에서 가장 우리 일생활에 흔한 게 소금 이런 것들, 소듐 클로라이드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은 늘어나거나 자꾸 깨지죠. 힘을 주면. 근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오닉 번드와 코벨런트 번드와 메탈 번드는 요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아이오닉은 한 4000, 1000, 300 요 정도로 기억하면 편해요. 4000, 1000, 300 뭐 요 정도로. 반데왈스는 이게 뭐 일렉트로스타틱 뭐 아니면 레너드 존스 뭐 되게 뭐 레너드 존스 인터랙션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냥 퉁쳐가지고 대충 한 10kJ per mol 정도로 되게 약한 결합이고요. 하이드로젠 번드는 좀 세요. 10에서 한 40kJ per mol.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케블라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군대 같은 거 하면 이제 케블라로 방탄조끼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케블라가 이렇게 단단하면서 이렇게 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폴리에마이드라고 하는 파이버들이 다 수소 결합으로 쫙쫙쫙쫙 얼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단단한 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 번드는 일반적인 반데르발스보다는 조금 더 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코벨런트 번드라든가 메탈 번드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10 정도의 레벨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드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이온 결합에 대한 힘, 코벨런트 번드에 대한 힘, 메탈릭 번드에 대한 힘, 반데르발스, 하이드로젠 이런 식으로 다 규명을 해놨어요. 그럼 결국 우리의 재료가 과연 어떤 번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본드에 되었냐에 따라서 아, 이 아이의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크구나, 이 아이의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작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사실 뭐가 더 단단하고 뭐가 더 소프트한 거를 우리가 제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요리할 거나 음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뭐 아까 제가 뭐 두부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면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본드 스트렝스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애기 때, 이게 본의 아니게 쇠구슬을 막 입에 넣고 장난을 치다가 삼킨 적이 있어요. 보통 다 그런 적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삼킨 적이 있어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엄마한테 얘기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꽤 컸거든요? 근데 그 쇠구슬 삼켰는데, 아마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탈이 없었던 걸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쇠구슬 같은 거를 먹어보진 않잖아요. 왜 안 먹죠? 아니 빵이랑 뭐 치즈나 두부 이런 건 먹는데 쇠구슬을 먹진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쇠가 우리 이빨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이죠. 쇠를 씹는 순간 이빨이 부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쇠를 씹으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반대로 뭐 아까 제가 많은 예를 들었던 치즈, 아니 뭐 두부라든가 이런 치즈 이런 애들은 우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씹어먹죠. 그럼 요거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재료역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일라스티시티의 관점에서. 그럼 사실 구조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일단은 지금 치즈와 메탈의 구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아 제가 한 칸씩 더 크게 그려가지고 좀 귀찮게 됐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얼마나 얘네들이 단단한지, 소프트한지 이런 거는 Elastic of Modulus
스트레스 대비 스트레인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하면 에너지 덴시티였거든요. 결국 볼륨당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를 represent하는 거는 bond strength고, 볼륨을 represent하는 건 이 spacing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금속과 치즈를. 그러면은 이 bond strength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게 더 bond strength가 세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메탈 본드가 대충 한 1000이고 치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약한 이런 어떤 치즈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어떤 막 이런 어떤 지방 우유에서 우리가 마이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지방끼들이 이렇게 서로 리피트바이어 그러니까 서펙턴트를 우리나라 몰라요. 하여튼 이런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분자 구조를 이렇게 말랑말랑 몰랑몰랑 하는 애들이 이렇게 반데어왈스 결합을 하고 있는 꼴인 거고, 메탈 번드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자유전자에서 꽉 잡혀져 있는 거니까 번드 스트렝스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보면은 메탈이 아무래도 치즈보다 훨씬 더 세겠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메탈 같은 아이들의 번드 스트렝스가 한 볼츠만 상수로 300k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치즈가 한 3kt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 얘가 한 100배 정도 큰 거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면은 KB 볼츠만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이 메탈 본드는 상당히 strong bond, 되게 엄청나게 센 본드고, 치즈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surfactant 같은 어떤 그런 아이 지방과 이런 물 같은 것들이 섞인 어떤 분자 구조 자체들이 되게 뭐 약한 van der Waals interaction 또는 electrostatic interaction을 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되게 약한 번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3KT 또는 300KT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기획과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 이런 개념들이 확 오잖아요.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무조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KB라고 하는 거를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겠죠. 근데 이 대충 값이 뭐가 되냐면은 1.38에 10의 23승이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온도분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메탈 본드는 대충 1000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충 1000대?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반데르왈스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0kJ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펄 몰인데 펄 몰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보가드로 넘버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화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아보가드로 넘버는 대략적으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아톰이 있을 때 우리는 1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아톰이 있다. 요게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잖아요. 그럼 대충 요 3KBT를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3KBT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대충 얼마냐면은 3 곱하기 볼츠만 컨스턴트는 뭐예요? 1.38에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실온이니까 20도, 23도니까 켈빈은 298켈빈 정도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몰당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넘버로 곱해줘야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퍼 몰.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3KBT라고 하는 게 이거 곱하면 나오는 값인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켈빈 지워주니까 줄 퍼 몰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 K줄 퍼 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줄이랑 K줄은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기로 때려 넣으면요, 색깔이 왜 이거지? 계산기로 때려 넣으면은 7427줄 퍼 몰이 나와요. 7427줄 퍼 몰이 나오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7kJ 퍼 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즈가 3kBT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번 스트렝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반데르왈스가 대충 10kJ 정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말인 걸 알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볼츠만 상수 이런 걸 너무 막 기계과라고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나중에 막 열역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강의를 다 하겠지 했지만 이게 뭐 헬름홀츠의 프리 에너지 해가지고 뭐 U 플러스 U 마이너스 TS 아니면은 뭐 Gibbs free energy 해가지고 엔탈피 마이너스 TS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이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예요. 근데 이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가 사실은 볼츠만 상수 곱하기 어떤 경우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에너지 나누기 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곱해지면 이거 자체가 번드 스트렝스 즉 에너지가 된다. 어쨌든 메탈은 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kBT 정도로 되게 간단한 본드를 갖고 있고 치즈는 반데르왈스이기 때문에 대충 3kBT 정도로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elasticity of modulus 또는 modulus, 영스 modulus 이런 거는 energy density인데 energy density라는 거는 에너지 나누기 볼륨이니까 볼륨에 연관되어 있는 건 bond spacing이잖아요. 그 bond spacing을 계산해봤는데 제가 지금 뭐 힌트를 드리긴 했죠. 왜냐면은 얘는 촘촘하게 그렸고 얘는 듬성듬성 그렸으니까 실제로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 원자들이 자유전자에서 묶여 있거든요. 그 금속 하나의 크기가 대충 한 뭐 5암스트롬 혹은 0.5나노미터 정도니까 대충 1나노미터 정도라면은 스케일이 대충 1나노미터 이거를 미터로 바꾸면은 10^-9m 정도 되거든요. 스페이싱이 대충 그러니까 요 스페이싱 하나가 대충 한 1나노미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치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서펙턴트 같은 마이셀들이 서로 이렇게 분자들 이렇게 우유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방끼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클로이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자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거는 아무래도 요 촘촘하게 박혀 있는 금속 원자들보다 좀 더 듬성듬성 있을 거예요. 그걸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계산해보면 대충 한 10나노미터 정도 돼요. 대충 스페이스가 한 10나노미터 정도 된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은 10^-8승미터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order of mice,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surfactant 같은 형태에 기반한 bond spacing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elasticity를 비교해보면은 이 elasticity 같은 게 진짜 에너지 density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루미늄 혹은 iron 이러면은 대충 한 300 GPa 이런 기가파스칼 레인지거든요. 알고 있는 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10^9 파스칼 정도 되고요. 치즈 같은 경우는 kPa 레인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하이드로젤, 젤 이런 것들은 다 kPa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거는 10^4 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게 사실 이게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이라고 하는 게 금속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즉 1GPa에 되고 있으니까 이 금속을 못 씹는 거예요. 근데 한 10kPa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드 스트렝스 자체는요. 이게 3kBT고 300kBT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이 본드 에너지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뭐 얘가 뭐 금속결합이고 뭐 반데르왈스든 해봤자 한번 곱하기 한 100 정도? 기껏 해봤자 뭐 한 100배?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일라스티시티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5승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5승배나. 뭔가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긴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속은 단단하겠지. 왜 단단하냐고? 금속결합이니까. 치즈는 말랑말랑하겠지 왜? 아 뭐 반데르왈스 같은 약한 결합이니까. 근데 단순히 본드 스트렝스 자체가 일라스티시티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퍼 유닛 볼륨 즉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 본드 스트렝스 이 100배 정도 차이 나는 이 본드 스트렝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페이싱이다. 이 스페이싱 자체가 1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볼륨으로 따졌을 때는 1000배 이상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 2학년인데, 1, 2학년 뭐 이런 분들일 텐데, 3, 4학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지금도 되게 뭐 동아리 활동하느냐, 뭐 인턴하랴, 뭐 자격증 따느라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나는 뭐 학교가 안 좋아,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뭐 사회가 이상해, 뭐 이렇게 남 탓하지 말고 생각해보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에 뭘 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삶이 있을 때 이 삶을 얼마만큼 이렇게 채워나가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일라스티시티가 에너지 덴시티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 100배, 10배 차이 나는 본드 스트렝스 자체보다 사실 이 본드 스페이스 그 밀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와닿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순간순간 내가 더 좋은 거, 더 뽀대나는 거, 더 간지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막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 24시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서 이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다 보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지금은 치즈같이 말랑말랑한 상태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금속처럼 단단해지고 그런 뭐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고, 어쨌든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건 에너지 덴시티랑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라스티시티가 이만큼 차이 난다는 것보다 바로 덴시티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기계공학과에서 이런 하이드로젤 같이 이런 소프트 매테리얼, 예를 들면 뭐 이런 카트리지에 쓰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바이오와 연관되어 있는 재료들에 되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에 공부했던 재료역학은 금속을 위주로 공부했지만,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메인 재료들은 금속은 많이 스터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말랑말랑한 재료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본드 스트렝스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강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너무 길었는데요. 이게 한 강의로 될지 두 강의로 잘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첫 강의였고요. 재료역학 첫 강의였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힘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힘을 줬을 때는 움직이거나 변형될 텐데,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변형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변형마다 변형되는지는 재료의 스트렝스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힘이라고 하는 게 텐션, 컴프레션, 톨션, 밴딩 모멘트, 시어 포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를 알기 위해서 스프링으로 시작해서 리니어 관계를 통한 스프링 컨스턴트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스 머듈러스를 알기 위한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리니어 릴레이션스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훅슬러를 기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 스트레인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 마지막으로 포아송 레이시오, 즉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누르면 튀어나올 거고 늘리면 쪼그라들 거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이너스 액셜분의 레럴 스트레인의 비율을 우리가 포아송 레이셔라고 얘기를 했고, 포아송 레이셔를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늘렸을 때 얼마만큼 쪼그라드는지 혹은 눌렀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에너지 덴시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일라스티시티, 물체가 얼마나 단단한지 소프트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선형적인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에너지 덴시티다. 즉 에너지 퍼 유닛 볼륨이 얼마만큼 큰지 안 큰지에 따라서 일라스티시티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 덴시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드 스트렝스 나누기 부피, 부피라고 하는 것은 미터의 3승이기 때문에 본드 스페이싱이 되게 중요한 거고, 결국은 본드 스트렝스와 본드 스페이싱의 밸런스를 통해서 일라스티시티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라고 하는 아이와 치즈라고 하는 아이가 1기가파스칼과 10kPa 정도의 엘라스티시티를 갖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스트렝스 자체는 기껏해봤자 100배? 이거밖에 차이 안 나지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보다 이 스페이싱이다. 결국 밀도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의 그 밀도가 크면 클수록 엘라스티시티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을 씹지 못하고 치즈는 씹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생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살면은 나중에 좀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길고 긴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길지만 1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 트레인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플라스티시티 또는 일라스티시티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인스타티스티컬 매체에서 부정적 문제도 풀어보고, 밴딩 모멘트, 토르션, 그 다음에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해서 한 30강 정도에서 재료학 한 방에 끝내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유, 긴 시간 같이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